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재봉틀은 장비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마라바퀴를 눈 깜빡할 새에 끝낼 수 있는 꿀템, 마라바퀴 라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사용하시는 라빠가 3mm, 5.5mm이실 텐데 오늘은 약간 사용 방법이 다른 10mm 라빠를 설명드릴게요. 보통 3mm, 5.5mm 등의 마라바퀴 라빠의 경우 원단이 말려 나오는 라빠의 끝이 바이어스 라빠의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원단을 빼낸 뒤 직각으로 꺾어 모양을 잡아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10mm 마라바퀴 라빠의 경우 영상과 같이 직선으로 뻗은 모양입니다. 원단도 직각으로 꺾지 않고 빼는 상태 그대로 재봉되는 방식이에요. 영상과 같이 원단이 돌돌 말려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장한 칠성 라빠들은 자석 부착형이라 위치에 맞춰 재봉틀 위에 올려놓으면 자석이 자동으로 부착돼서 재봉하기 굉장히 편리해요. 마라바퀴 라빠는 누르발을 내렸을 때 누르발과 딱 만나도록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사용해보시면서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 10mm 마라바퀴는 폭이 넓기 때문에 시작 부분뿐만 아니라 뒤에 재봉되는 원단들도 손으로 두 번 접어 말아주면서 재봉하는 게 가장 결과물이 좋았어요. 예쁘게 마라바퀴가 잘 되었어요. 몇 번 연습해 보시면 금방 감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